6월 특집 줌드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참가자분들 어서 오시고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인터뷰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혁 친구 음성 해제 요청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제가 한국사인 건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오늘 자신 있습니까? 아, 저 6급입니다. 와! 와, 뭐야, 이거! 와, 초육의 반란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자, 미미광어씨, 지금 소리를 안 키셨거든요? 미미광어. 아, 인터뷰를 못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중대 광복절 특집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청동기 시대 국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천신신앙과 선민사상이 등장하였다. OX 5 4 3 2 1 0 땡. 정답은요? 5입니다. 71명의 참가자와 함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난이도 좀 어떻게 봤어요? 단어 자체는 못 들어봐가지고 감으로 푸는 거라 쉽진 않았습니다, 사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옷은 아버지 옷을 훔쳤나요? 고등학교 졸업사진 찍을 때 사서 입은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준수 씨, 일단 목표로 하는 학과가 있다면? 서울대 연대고도 다 수시로 넣는데요. 서울대 고대 연대죠? 고대 연대 맞습니다. 예. 본인 뭐 전교권입니까? 예. 좋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해주세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림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화로 피해를 입었다,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다, 향촌 자치를 주장하였다, 성종 때 언관직에 등용되었다, 조선 정계 국정을 주도하였다. 5 4 3 2 1 0 땡! 정답은요? 빠밤 빰빠밤 5번 조선 정계 국정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훈구파였습니다. 박수 주세요. 열 문제나 준비했는데 우수수 떨어져 버리네요. 잘 가시고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우명준입니다. 좋습니다. 아버님 남고인가요 혹시? 이 목소리만 들어도 남고의 스멜이 좀 축구 좋아하죠? 네. 자, 3라운드까지 왔는데 오늘 결승 자신 있어요? 당연하죠. 이야, 자신감 애들 차있네. 한국사 1등급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해주세요. 네, 한지영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한지영입니다. 지영씨 초육인데 지금 3라까지 왔거든요? 초육 경쟁자가 아까 막 있었고 본인은 그 친구가 잘할 자신 있어요? 계속 찍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계속 찍고 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지영씨 다음번에 좀 찍심이 강림하게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씨 음성 해제 요청드렸습니다. 저도 초육 김병준입니다. 김병준씨 결승 갈 자신 있어요? 응.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객관식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주시죠! 의정부 서사제를 처음 실시한 왕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1번 정도전 중용, 2번 집현전 폐지, 3번 훈민정음 창제, 4번 국조오레이 간행, 5번 경국대전 편찬 시작. 5 4 3 2 1 0 땡! 정답은요? 빠밤 빰 빠밤 세종입니다. 3번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우리는 33명의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간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반수하고 있는 20살입니다. 6월달 한국사 1등급이었나요? 당연히 1등급이죠. 또 3사 출신이어서 세계사, 동아시아사, 한국사. 야, 3사세요 지금? 네. 당신은 메가패스를 끊었습니까? 당연하죠.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임술 농민봉계 영향을 오른 것은 1번 공명첩이 발급되었다, 2번 대동법이 시작되었다, 3번 아넥사가 파견되었다, 4번 제위부가 설치되었다, 5번 세도성치가 시작되었다. 5 4 3 2 1 0 땡! 정답은요? 빠밤 빰 빠밤 아닉사가 파견되었습니다.
자, 이거 되게 많이 틀렸는데 대동법 같은 경우 여러분 미리 시행이 됐었죠. 1862년이고요 여러분들, 개학이 직전에 임술농민봉이기 때문에 대동법이랑 시기가 많이 다르다. 정행씨, 오늘은 뭔가 모자까지 쓴 걸로 봐서 각오가 남다르고 머리를 안 감은 것 같은데 맞나요? 머리는 맨날 감고요. 각오는 사실 욕심은 별로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하자는 마인드라서. 최소 결승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미 많은 걸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타고난 관종의 혓바닥이었습니다. 조미수 통상조약에 포함된 것은 무관세 거중조정 영사재판권, 거중조정 영사재판권 최애국대우, 영사재판권 최애국대우 무관세, 최애국대우 무관세 거중조정. 5, 4, 3, 2, 1, 0, 땡! 정답은요? 거중조정 영사재판권 최애국대우 2번 3명의 결승 진준자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관세가 없는 조항이 없었어요. 무관세 조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아이, 야, 왜 안 나가? 왜 버티킹고 앉아 있는 거야? 질질 끌지 말고 임마. 2, 3, 4번 중에서 고민하다가 3번을 찍었습니다. 예전에 서울대는 한국사 선택 과목 시절에 필수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한 점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너무 실무 느낌 아닌가요? 아, 지금 민민민 5가원을 저격하겠다. 평가원스럽진 않았다. 자,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결승에 진출한 3명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송찬민 친구 음성 해제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오늘 중등배. 자, 광복절 특집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참여도 못할 것 같았는데 너무 좋고.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고등학교 1학년이요. 야, 결승 문제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가는데 자신 있나요? 주관식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3위 온 걸로도 일단 만족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시현 친구. 안녕하세요. 네, 현재 고2 경남외고 재학중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아, 근데 2학년 때는 한국사를 안 배워가지고 오히려 고1 친구한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동생한테 질 수 없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친구. 이 친구 좀 낯익는데? 송성환 친구? 네, 안녕하세요. 혹시 한번 그 중등벨 영상에 잡힌 적 있지 않나요? 네, 맥데디로. 지금 이제 뭐 채팅창에 맥데디, 래퍼 맥데디 닮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아니, 제가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아, 중등벨 맥데디. 누가 우승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주관식 문제, 첫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여러 종파의 대립을 없애고자 화쟁 사상을 주장한 통일신라의 승려는 10, 9, 8, 7, 6, 5, 4, 3, 2, 0, 땡! 정답은요? 빠밤빠밤빠밤! 진울이 아니라 원효입니다! 아, 너무 아깝습니다. 송승환 학생 진울. 헷갈리죠? 아, 헷갈리는 포인트를 너무 잘 씹었어요. 정말 너무 아까워요. 송승환, 아, 잠시만요. 학교에서 진울, 원효, 그리고 이제 의상 이렇게 딱 대응만 헷갈려가지고 아쉽습니다. 진울, 원효, 의상이 굉장히 헷갈리는, 이건 여러분들 공무원 쪽에서 많이 나오고 중학교 내신도 나오고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우리 맥대리 친구? 맥데디는 이제 학교에서 너무 박제돼가지고 지금 스트레스가 약간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송승환. 송승환, 그 이름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참여해주세요. 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될 것인지. 자, 두 번째 문제. 김윤식을 대표로 하여 무기 제조법 등을 배워오도록 중인자재를 청해 파견한 이 사절단의 이름은 10, 9, 8, 7, 6, 5, 4, 3, 2, 1, 0, 땡! 정답은요? 영선사입니다. 재대결 가겠습니다. 잘한다. 아, 잘한다 얘네. 두 분 다 가볍게 결승 진출자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3번 문제는 조금 특이합니다. 정답은 어떤 한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활동한 행적을 제가 4가지 정도 읊어드릴 거고, 이 4가지 행적을 실천한 이 인물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설립과 교육운동. 두 번째, 연해주에서 의병활동. 세 번째, 단지 동맹 결성. 네 번째, 위순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 저술. 10, 9, 8, 7, 6, 5, 4, 3, 2, 1, 0, 땡! 정답은요? 빠밤빰빠밤! 안중근 세 번째 재대결 가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긴장한데 하고 있습니다. 자, 송찬민, 이시연, 고1과 고2 세 번째 대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자문기구로 일제가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선전하기 위해 설치하여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가 임용되었던 이 식민지 통치 기구는 10, 9, 8, 7, 6, 5, 4, 3, 2, 1, 0, 땡! 정답은요? 빠밤빰빠밤 중천입니다. 두 명 다 틀렸습니다. 재미결 다시 갑니다! 와, 씨. 뭐야, 이거, 씨. 문제 나갑니다. 이 단체는 1910년대에 활동한 국내 비밀결사로 의병장 출신인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전국 유생들을 모아 조직하였습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10, 9, 8, 7, 6, 5, 4, 3, 2, 1, 0, 땡! 정답은요? 빠밤빰빠밤 독립의군부 이시연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박수 주세요. 와, 아, 송찬민 잘해주었습니다. 일단은 탈락자 인터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찬민, 야, 형하고 끝까지 잘해줬는데 아 너무 아쉽게 아, 됐습니다. 이 파트가 시험 범위가 아니어가지고 비겁한 변명 관두시고요. 어. 근데 진짜 2학기에 독립의인군 문제 나오면 진짜 까먹을 순 없겠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임병찬 기억하겠습니다. 임병찬!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 찬민씨 우리 끝까지 했는데 오늘 기분이, 소감이 어떠세요? 진짜 나오고 싶기도 했고 내적 갈등이 심했는데 그래도 나와서 2등까지 하고 아...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 영상이 올라가면 유튜브 박제는 친구들의 흑역사가 될 수 있는데 괜찮나요? 아, 예, 괜찮습니다. 제가 다 한국사 좋아하는 거라서. 아,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형한테 지지 않았습니까? 초6 이렇게 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송찬민 친구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의도 너무 바릅니다. 찬민 친구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아주... 타이틀 최연소 우승자, 역대 줌든벨 최연소 우승자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줌든벨 이제 세 번 참여했는데 최연소 타이틀까지 얻어가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들 만만치 않았거든요. 문제 난이도 어땠습니까? 제가 한능검 2급 자격증 있는데 어려웠어요. 1급도 있고 3사 선택자도 있고 엄청났습니다. 경쟁자가 그 모든 사람을 다 이기고 역대 우승자도 이기고 1등을 차지했습니다. 오늘의 우승자 이시연씨로 하면서 오늘 줌든벨 마시러 가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우리 민족을 잊지 않겠다. 광복절 드리기 위한 광복절 특집 줌든벨 미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바.